블루팀이 드디어 골을 기록합니다. 자, 블루팀이 골을 이렇게 하잖아, 공격을. 그러면 누가 윙에서 공을 잡잖아. 그럼 영표가 무조건 붙는다고. 또 한 명이 또 붙어. 그러니까 쭉 뒤가 가면 센터에 빈단 말이야, 여기가. 당겨지니까 그 일로 공이 안 와. 애들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야. 옆에 따라 간단 말이야. 여기가 줘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우리 골 몇 개 넣을 수 있어. 우리 후반전에는 포지션은 그대로? 뭐 바꿀래요? 아, 바꿔줘야 돼. 포지션 좀 체인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포지션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친선 경기는 우리 대표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예체능 팀도 분명히 옥석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옥은 많이 안 보이고요. 골만 보이네요. 네. 다시 좀 옥으로 거듭나는 네. 그런 후반전 기대하겠습니다. 아, 레드팀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요. 서진석 선수가 지금 골키퍼에 들어갔고요. 네. 이정 선수가 최전방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레드팀 이기광. 괜찮아, 그렇지, 좋다. 이기혁 선수. 괜찮아, 그렇지, 좋다. 결과 좋아, 그렇게. 김홍국 대 이기혁. 네. 이기혁 선수가 스피드에서는 지금 이 그라운드 위에서 최고 아닙니까? 네. 예. 좀 전에 태클은 뭔가 스케이트를 타듯 네. 미끄러지듯 하는 태클이었습니다. 이규혁 선수는 공을 잡고 차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민호봐, 민호봐. 나와. 빈양아 앞에. 기광. 기광. 레드팀 이기광. 이기광 빨라요. 자, 다시 이정입니다. 이정에게 패스.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는 이정입니다. 가운데로 직접 치고 들어오는 이정. 자, 수비는 정인권이에요. 접으면서 골대 맞았나요? 이정의 크로스. 나이스 키파. 좋아. 국정이야 붙어. 1대1. 잡을. 이영표 반칙. 파울. 김종국을 상대로 반칙을 하는 이영표. 자, 김종국 선수 파울을 얻어낸 것만으로도 오늘 일기장에 일기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영표의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예의를 지켜야지. 영표 들어와 이제. 민호. 펄키. 중앙으로 연결. 역시 서지석. 이 포진도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이정 공격, 서지석 골키퍼. 올라. 자, 상대적으로 공을 차는 것에 강한 김웅국 선수입니다. 오, 네, 직접 노렸어요. 직접 노렸네요. 그렇지! 아깝다! 봤는데! 골키퍼 나와있는데! 돌아 들어가는 김종국! 중앙에서 이영표가 막아냅니다. 네, 역시 이런 이기광, 크로스를 허용할 이영표 선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레드팀은 전방 공격도 나쁘지 않은데 제일 뒤에 이영표 선수가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기광. 자, 어려. 레드팀. 이정. 자, 중앙에도 동료가 있어요. 이정. 자, 이거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결했습니다. 김은국 씨. 붙잡았네. 아름다운 골이 나올 뻔 했는데. 네. 골! 그렇지! 아유, 답답해. 팀이 드디어 골을 기록합니다. 자, 블루팀이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애초부터의 유일한 희망, 민호의 뒷공간 돌파. 네. 결국은 통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We are the champion. My friend. 하나 더 하나 더. 규혁이 형 괜찮으세요? 규혁이 형 괜찮으세요? 블루팀 아주 중요한 선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기혁 선수가 나온 걸로 보이고 네. 이덕화 감독이 지금 출장하고 있어요. 어허, 이덕화 감독이 사실 구력으로만 따지면 이영표보다 좀 윗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축구 인생이 거의 40년이죠? 네. 네. 야, 살살해. 감독님하고 다 안 다치게 다 조심해. 나이스 컷. 좋아, 좋아. 민호 좋아, 민호 좋아.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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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레드팀 지금 한 골 차거든요. 네. 레드팀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맞아, 맞아, 맞아. 다만 레드팀은 마음을 먹으면 그렇죠. 이민영 이런 거죠. 들어가나요? 아, 들어갔어요. 이것도 조윤석이만 하는데요. 조윤석 저 친구가 저런 친구가 아닌데. 조우종 이거 들어갔으면 사실 세기골인데. 네. 네. 발가락 아프지. 레드 팀의 코너킥. 김은국 아 킥 좋아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나왔으면 처리를 해. 아니 부딪히니까 형 확실하게 처리해줘야 돼. 네가 넣었냐? 넣었나? 나이스 골. 호동아 흥분하지 마. 다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저도 돼. 저도 돼. 빨리 와. 제가 봤을 때 블루팀은 제2의 작전을 써야 돼요. 네. 이덕화 선수에게 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드팀이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는 예의 있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덕화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레드팀이 압박하기가 쉽지 않죠. 네. 거기서 이덕화 선수 본인의 실수만 안 나오면 일단 볼 소유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덕화 선수는 옵사이드를 범해도 심판들도 안 불지도 몰라요. 네. 앞에 덕조. 오른쪽으로. 아, 그렇게 세게 좀 박진규.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네. 수 있을까요? 오! 오! 달렸어요. 자, 박진규 선수 오늘의 플레이입니다. 네. 민호. 민호. 자 반대편에 이덕화 감독 있어요. 이덕화 감독. 아 다리 사이로. 자 이기광 선수도 남았잖아. 아 지금 샤이니와 비스트의 대결. 네. 민호 대 이기광. 어 후반전은 블루팀이 점유율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거의 예. 뭐 5대 5에 가까운 경기죠. 네. 야 종구이 봐. 종구이. 종구이 봐라. 종구이. 아 강호동 골키퍼 왜 이러나요? 지금 이럴 필요가 없는데요. 네. 강호동 골키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죠. 자, 50m 이상 돌리고요. 아, 골문 비어 있어요. 자, 골문 비어 있어요. 자, 양팀 비어 있어요. 서진성. 자, 골문에는 정영동 선수가 있으니까 직접 쳐도 돼요. 에이, 슛. 네, 이정. 이정 슛. 오! 야, 막아내는 강호동. 야, 거기서 때려버려야지. 레프리. 저희 바꿀게요. 레프리. 뭐야? 이영표 저 선수가 누군가요? 골키퍼 데뷔를 합니다. 자, 이영표 선수는 정말 골키퍼지만 50m 드리블을 해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야, 민호 들어가, 민호 들어가, 가운데. 야야야야, 너 빠르자. 야야야야, 너 빠르자. 천천히 해라, 천천히. 자, 민호 봐. 받아, 받아. 민규야, 받아라. 아, 그 뛰질 못해가. 야, 민호야, 천천히 해, 천천히. 중구아 중구아 오 이덕화 선수 이덕화 자 이덕화 이덕화 가운데, 이덕화 가운데. 자 아무도 안 맞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 가운데 들어가 가운데 그래 그래 자 자 자, 이덕화 선수 본인의 실수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아 가운데로 쭉 들어가면 될 텐데 이 바보야 야 중구야 중구야 이번에는 레드 팀의 공격. 네. 블루 팀이 약간 위기 같은데요, 지금? 백성현. 오른쪽에 김은국. 자, 김은국 와!
섬에 한 골 넣으셔야죠. 됐다 됐다. 우와! 자, 김민규 와 무빙샷. 세리머니는 이건 또 뭐죠? 멋진 세리머니. 어떤 의미를 담고 세리머니. 있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네. 세리머니였습니다. 좋아 좋아, 매주 좋아. 아, 야 영표야 괜찮았어? 최고였어요. 이정. 민호 선수가 혼자만 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도 했다. 이번엔 아들이 한다. 로빈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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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자 있어요. 쭉. 오. 강호동 선수가 서 있는 곳으로 차면 안 됩니다. 무자 너무 세. 뒤에 뒤에. 김은구. 아 이번에도 공간 패스가 좋았어요. 서지석 좋아해서. 아 주신 패널 최 패널. 패널 푸시. 푸시. 운동내 예체능 축구단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해주는 최선전. 축구하다 친구야. 4-1로 레드팀이 앞서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예체능 팀, 레드팀 위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올라와, 올라와. 야, 골 먹어도 돼, 올라와. 야, 덕화 형 한번 밀어드려. 야, 덕화 형 한번 밀어드려. 아, 답답하다, 답답해. 야, 야, 주구해, 주구해. 패스해, 패스해. 몰지 말고. 자 이정, 이정 이정 있어요? 이정 또 한 번의 찬스 슛. 그렇죠. 이정 또 한 번의 찬스 슛. 그렇죠. 네. 바로 붙였어요. 네 지금 좌우 폭 적절했어요. 야 패스 좋아 나이스. 야 정국아. 자 강호동 선수가 드디어 골키퍼를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강호동 선수가 아 내가 이제 좀 나서봐야겠다. 네. 정용돈 뭐 기본적인... 선수가 장갑을 꼈어요. 네. 근데 정용돈 선수 골키퍼는 믿을 수가 있나요? 네. 강호동 선수가 네. 앞으로 나서는 것도 사실은 뭐 믿어지진 않습니다. 네. 어, 민호에게 주고 강호동 선수가 앞으로 들어왔는데 왼쪽 공간. 아,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이건 살려야죠. 바운드로 치면서 아, 이영표. 이영표. 네. 이선주 형들 있어. 그렇지. 자, 정용돈 선수는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과실은 없어요. 네. 오, 좋았습니다. 오, 적절한 패스. 네. 블루팀 이제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김종구. 야, 밀어 바짝 가, 바짝 가, 갈라. 왜? 밀어 가, 밀어. 정국아, 밀어 보라니까 밀어. 정국아, 뒤에 있다, 뒤에. 그래. 민호에게. 민호. 슛. 민호. 슛. 어, 이영표. 저 여유 있는 방어. 김종구. 네. 걷어내는. 백성현입니다. 다리만 쓰는 거는 강호동 골키퍼랑 똑같네요. 네. 네. 하지만 이영표 선수는 막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 마지막 공격. 그래. 블루팀 코너킥. 야 나도 나도 덕화형 나 덕화형 나도 덕화형 나도. 어, 이영표 선수 지금 쉬고 있죠? 덕화형 나도 작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슛. 지금은 이영표 선수조차도 놔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의 있게 했네요. 예의 있는 7점. 그러면서 또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예, 가렴! 저쪽으로 말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삼바 월드컵. 아, 오늘 축구하자 친구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친구로 이 친선전에 함께 했는데요. 예체능 멤버로 아, 이 사람은 영입하면 반드시 도움이 된다. 일단 김은국 선수가 코치 겸 선수 정도를 맡게 되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축구를 보는 안목이 있고 또 시야가 있고 감각이 있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역시 블루팀에서는 민호 선수. 민호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기량과 주력은 또 예체능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민호 선수가 들어오면 시청률 상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장년층에게는 또 김은국 선수. 예. 네. 하나 더 안 적어도 오케이 여기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골 들어가는 거 아무 네, 상관 자기 공에다가 우리 때리려고 그러거든 저거 뒤 서서 뒤에 서서 딱 뒤에 서서 야 너 니네 한꺼번에 쏠 거야 야 한 번에요 야 한 번에요 한꺼번에요 이런 무식한 것들 마음대로 해 죄송합니다.
덕화 형 선배 후배 존경하는데 그냥 들이댑니다. 강호동! 강호동! 골키퍼만 해! 나온 말고. 예. 예. 저희랑 축구를 같이 하시려면 좀 더 실력이 느리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차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자기 그 타겟 딱 기억해 놓으셨죠? 예. 타겟에 차면 돼요. 어, 잠깐만. 아, 눈물이 날라 그래. 형, 이게 꼬리 날라오잖아? 이거 했다가 싹 피합니다, 이 사람. 그래? 이런? 자! 자, 준비! 좋아! 오! 오! 오늘 경기에 오늘의 MVP 제가 딱 느끼기에 잘 찬다고 딱 느낀 거는 김종구 그리고 또 민호 김종구 어떤 부분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건축을 하려고 못했는데 같은 동양이에요. 우리가 전반전에 상대에서 뛰고 있는데 작전을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다 알아듣고 작전을 말하는 스타일. 제가 잘 들려. 외국 사람들하고 할 땐 잘하는데 저희들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자꾸 이걸로 가요. 몸이 안 되니까 이리로 자꾸 가가지고 또 우리 민호 선수는 어떤 부분이 또 이렇게 탁월했습니까? 일단은 그 열정하고 기술도 있고 운동량이 뭐 일단은 네. 축구 센스도 있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이영구 선수도 포진돼 있겠다. 전국의 상위 레벨 생활체육 아니야 형이 저리 때라잖아 형님이 한번 움직여 상위 레벨이라고 나는 해볼만하다. 저는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해볼만해. 지기밖에 더 하겠어. 그렇죠. 그렇지. 그 대신 우리는 예의 있게. 지기밖에 더 해. 부르게 치고봐. 화이팅! 단체복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단체복 나왔습니다.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 지금 봐도 돼요? 네. 아 등번호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너 1번 아니야? 30. 아. 오. 좋아하는 번호 저번에. 오. 근데 감독님 그러기 전에 왜 그 저 등번호 있잖아요. 아 지금 등번호 없죠? 네. 번호가 없어요. 아 지금 근데 이게 뭐 좋아하는 번호들은 다 있겠지 물론. 누구나 다 뭐 10번 따고 싶어 하겠죠. 7번! 좋아하는 번호 저번에 이 등번호 그거 좀 작아 보인다 이게 다른 어떠세요? 다리요? 다리가 병원 다니고 하니까 좀 많이 나아졌어요. 벤치에서 지켜보는데
뛰고 싶어가지고 한이 있었는데 오늘 그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바쁘고 여기 있었는데 어? 여기 이따 좀 챙겨 바쁘고 예. 길게 이영수 선수가 실력이 가장 많이 있는 멤버라고. 뭐가 많이 늘었다는 거야? 뭔가 오늘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네. 야,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야, 아, 왜 그러세요, 선생님? 자, 녹화하겠습니다. 덕분에. 태모 혹시 죄송한데 물방울 팬티 입으셨어요? 야 가지마! 야 팬티에 가지마! 아니 신발지에 검은 물방울 팬티 하나 샀나봐. 아니 사이즈에 지금 저 말 이런 걸 다 해가야 해. 아 뭔가 어? 아까 이덕화 선생님한테 이러는데 자고 그거 지금 심지어 삼각이야. 삼각이야. 되게 자신 있나 봐.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이제 중대 발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친구들 불러서 겨우 8명씩 맞춰서 게임을 했잖아요. 아, 예. 그때 그 왔던 친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친구 누구 있어요? 지난주에 녹화라고 그 다음날인가 이틀인가 종국이 형을 만났는데 목발을 짚고 진짜요? 진짜로?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냥 끝나고 이렇게 갈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목발을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네. 갑자기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축구할 때도 스트레칭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준비 운동은 철저히 해야 돼. 이영표 코치도 네. 월드컵 2002년 직전에 부상 당해가지고 못 나갈 뻔했어요. 그거 억울할까요? 자기 관리를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못 나갈 뻔했는데 나갔어요. 운동선수의 부상도 실력이야. 아니요, 부상이. 엉망이야, 엉망이야. 왼몸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느낌이라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를테면 많이 뛰지도 않았고 그냥 골키퍼로서 슛, 몇 번 이렇게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쪽에 이렇게 근육이 그다음에 못 일어날 뻔했어요. 오늘 자기 관리를 충분히 못했어요. 오늘 자기 관리를 충분히 못했어요. 엉망이야, 엉망이야. 엉망이야, 엉망이야. 야, 이게 속옷에 맛있는 것만 이게 속옷에 맛있는 것만 네. 나보잖아. 김웅국 선배님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감각이 있고. 왜? 김웅국이 뭐가?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잘한다고? 그, 예, 실력을 눈앞에서 보니까. 김웅국 선배가 공간을 보고 또 민호도 굉장히 사실 스피드맨도 체력이 좋으니까 이때문에 공수 진환이 빠르니까 확실히 민호는 학교 다닐 때 축구 좀 했나? 아버지는 축구 감독이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깨너머로 축구 잘 어깨너머로 이렇게 넘어가야지. 고개를 넘어로 가야지. 아니야. 교육이 아니야. 아니, 아버님이 솔수 보여주는데 자식들이 그걸 보고 어깨 넘어. 아니. 그 어깨 넘어가 자기 어깨 넘어가 아니고. 아버지 어깨. 요 어깨 넘어요. 요 어깨. 아버지 어깨. 요 어깨 넘어요. 요 어깨. 요 어깨. 자기 어깨 넘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민호를 봤어요. 오~ 네, 제가 그 최영경 감독님께서 저희 안양공고 네. 선배님이셔서 저를 집에 데려가셨어요. 그때 그 민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깨너머를 안 보더라고요. 어깨너머를 안 보더라고요. 정말 없나? 자체
100편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해 주신 진짜 탐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코치하고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서 멤버 한 명을 보강하기로 11명 된다. 아 진짜 누군지 진짜 궁금하다. 새 멤버 네. 나와주세요. 오우 온다. 나와주세요. 오우 온다. 이루다. 이루다. 정식 멤버로 예. 우리 축구가 끝날 때까지 물론이죠. 미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게 이제 아버님께서 축구선수 출신이자 또 현 감독님으로 네 민호가 어렸을 때 이영표 선수가 집에 왜 놀러 갔어요? 아, 그때 당시에 집이 이제 저도 집이 안양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집에 오실 때 저를 태우고 저랑 제 친구를 태우고 오셨다가 집에 좀 데려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공 시절 때 그때 차가 아마 X 차 그때 차가 아마 X 차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형인가 동생 있잖아요. 형이 있어요. 형 춤순간 10층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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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수동에 맞아요. 그래 맞아. 가니까 오렌지 술 주더라고. 민호는 기억이 안 나? 이영표 선수가?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섯 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아니 다섯 살 때로 인사 안 한 걸 그걸 가슴에 품는 거야? 되게 소심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그걸 아직 그러니까 11층 기억하는 거 봐. 오늘 말이죠. 네. 정식 게임. 와! 중요합니다. 초청팀을 불러서 와. 정식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포지션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배님 훈련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훈련은 뭡니까? 아, 코치가 알아서 할 거예요.